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비구름을다 센서 스팀이라 2023년 6월 25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러시아에서는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가 발생하였는데요. 모스크바 직전까지 가면서 큰 전투가 예상이 되었고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프리고진이 협상을 하면서 쿠데타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끝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가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전쟁연구소의 분석입니다. 킬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중앙군사정 정부 국장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공격 준비를 마쳤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부다노프 중앙군사정보국장은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 시설을 파괴하려 하고 있고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동력장치 4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러시아군의 고의적인 파괴 행위는 방사능 재앙을 초래하여 반대편 강둑에 있는 우크라이나군보다 바로 남단에 있는 러시아군에게 더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자포리자 원전을 파괴시키겠다고 위협하니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에 대한 반격을 단념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포리자 원전을 인질로 삼는 모습을 자주 보일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실제로 이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 공격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수력발전소를 러시아가 파괴시켜 자국군에게 피해를 준 전례가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감히 예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6월 25일에 최소 3개의 전선에서 반격작전을 진행했습니다. 바흐무트와 서부 도네츠크, 동부 자포리자입니다. 러시아군은 이를 격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제대로 된 반격작전 작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루한스크 주입니다. 러시아군 소규모 부대가 수미 지역으로 잠시 진군을 했다가 후퇴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6월 25일에 크레미나 스바토베 전선을 따라 스바토베 북서쪽에서 제한적인 지상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스바토베 북서쪽 20km 지점입니다. 이 전투는 총 4번 있었습니다.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바흐무트 지역입니다. 바흐무트 주변에서 우크라이나는 여러 번 공세 작전을 펼쳤는데요. 러시아 내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여 러시아군 내 사기가 요동치자 이 틈에 바흐무트 몇몇 요충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 중심부에서 남서쪽으로 3km 지점까지 진군하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의 제3돌격여단은 바흐무트 지역에서 러시아 제57차량화 소총여단을 격파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디프카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총 13번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공격을 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이 역으로 공격하여 우크라이나이 약간의 진격을 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제79 공습여단은 체첸군이 마린카에서 갑작스럽게 철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철수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러시아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블레다르 지역에서 제한된 지상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서부 도네츠크와 동부 자포리자주 사이의 경계선에서도 전투가 여러 번 발생하였는데요. 러시아군은 벨리카 노보실리카에서 남서쪽으로 15km 지점에서 빼앗긴 지역을 다시 되찾기 위해 공격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벨리카 노보실리카 근처에서 러시아군이 여러 번 공격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키브 지역에서도 큰 전투가 여러 번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군의 성공이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격에서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성공하여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범람한 드니프로강의 수위가 내려가자 생긴 늪지대를 하나하나 장악하고 있는데요. 꽤나 많은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의 섬들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는 안토니프스키 다리 부근에서 진지를 확보하고 도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 공수부대와 교전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늪지대인지라 기갑장비들이 갈 수는 없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러한 교두보 마련에 힘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